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LA 한인타운의 치안을 관할하는 이 경찰서가 12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LA 시장을 비롯해 15명의 LA 시의원 중 12명이 폐쇄를 지지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림픽 경찰서 왜 필요한지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 올림픽 경찰서가 생기고 그해 한인타운 내 범죄자 체포 건수는 60%가 늘었습니다. 강력 범죄율은 10% 이상 감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1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23개 경찰서 가운데 올림픽 경찰서 관할 구역은 LA시에서도 탑3에 들어가는 안전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렇게 타운의 안전을 지킨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폐쇄될 경우 치안 공백은 불가피해 한인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LA 폭동 당시로 치안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저희는 20년 전에 지금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 완전 후퇴하는 거고 올림픽 경찰서가 없어지면은 이런 크라임은 메이저 크라임들은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올라갈 것이고 진짜 저희가 이거는 저희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한인타운은 지난 7년 전쯤 부동산 붐과 함께 아파트와 콘도 등 주거 건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투자는 치안 악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좋은 점은 교통의 요충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데모가 있다든지 프로테스트가 있다든지 루팅이 있다든지 이럴 지켜는 또 목표가 돼요 이게. 사람들도 몰려들고 있는 붐타운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복적복적한 데가 없어요. 이 좋은 요충지에 경찰서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올림픽 경찰서 폐쇄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예산 삭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인 사회가 2억 달러의 부족한 예산을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모인 올림픽 경찰서 지킴이는 LA 시 의원들에게 경찰서 폐쇄 심의는 제외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정치인들과 개별 면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은 정치인들의 말만 믿고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되면 한인 사회에 큰 손실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모아 정치인들에게 한인들의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